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프레션하고 이제 리퀘스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익스프레션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커다인에서는 이제 익스프레션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모델링이 좀 더 이제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커다인이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익스프레션이 이제 함수의 개념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살짝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을 쓰는 경우는 밑에처럼 총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파라미트릭 수식을 구현할 경우, 그 다음에 뭐 외력 힘이라든가 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힘이나 거동을 입력할 때, 그리고 시간에 따른 해석 조건에 대한 변화를 구할 때, 저희가 만약에 조건문에 대해서 조건을 타임으로 입력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힘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모션이 입력이 되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 포스,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익스프레션으로 다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 익스프레션 함수에다가 이제 뭐 함수를 입력하는 건데, 밑에 보이시는 이런 예제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pp2라고 하는 부분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타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pp2에 대한 어떤 값을 변하면, 값을 변화시키면 요 모델이 바뀌는 그런 모델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 하나의 실린더하고 이 축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가 만약에 세탑과 요 끝단의 x, y 요 포지션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다들 배웠죠. 이 길이가, 이 대각선의 길이가 l이라면은 x축의 좌표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y축의 좌표는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 요런 식의 저희가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x와 y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pv에 대해서, 지금 아까 x 포지션은 저희가 값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 값을 위에 썼듯이 이 길이에 대한 요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요런 식입니다. pv 값에다가 이렇게 바로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파라믹 포인트로 저희가 L, 그 실린더의 길이, 그리고 세타, 각도를 제가 임의로 지원할 수 있게 PV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각선의 PP2에 대한 X 좌표를 이런 함수식, 그리고 Y에 대한 좌표를 이런 함수식으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페이지로 가서 PP1, 뭐 3, 4는 각각 임의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pp2 같은 경우에는 x, pp2 포인트 x는 요걸 집어넣고, pp y 값은 pp y라고 해서 요 값을 집어넣고, z는 0을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요 l 값과 세타 값을 다음과 같이 요런 세 가지 케이스로 변화를 시키면 모델이 다음과 같이 요런 결과들로 모델링이 자동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2라는 파라미트릭 포인트를 가지고 손쉽게 세 가지의 모델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의 활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좀 더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모델이지만 좀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식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사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함수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 요소를 이용한 복잡한 외력 시스템에 정의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프링은 계속 봐왔으니까 요 함수 식에 대한, 스프링 포스에 대한 식은 어느 정도 눈에 익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술 문의를 답변을 하면서 만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함수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제가 액슈얼 펄스를, 하나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스프링 펄스를 바로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플라인 함수를 쓰는 거하고, 아니면 직접 제가 아까 봤던 그 스프링 펄스에 대한 함수식을 저 액슈얼 펄스에다 입력을 해서 스프링과 같이 거동할 수 있게 액슈얼 펄스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 케이스. 아까 보셨다시피 요거는 스프링 펄스에 대한 프로퍼티 입력 창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티프니스에는 100, 뭐 댐핑에는 1, 요런 값들을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스플라인으로 요런 함수식을 이용해서 스플라인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스플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요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F의 스프링 포스에 대한 함수식이 바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이 이제 K이고 요런 DM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변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댐핑값,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함수값 속도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보이는 그냥 프로퍼티 창에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익스프레션이 스플라인 함수를 사용한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봤던 이런 좀 더 복잡한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요 식을 통하면은 이제 좀 전 봤던 스프링 포스가 이제 입력이 된다는 것을 예시로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좀 더 이제 익스프레션을 잘 사용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좀 어려운 모션도 자, 요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런 물성치를 바로 입력을 할 때는 좀 더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형적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타임에 내가 원하는 힘을 입력할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우선 스프링 포스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결과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요 결과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if문이라는 저희가 뭐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2초 전에는 다른 어떤 스프링 포스를 넣고 2초 이후에는 뭐 이 함수 값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의 좀 더 복잡한 익스프레션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세 가지 결과가 뭐 지금은 여기 세 가지 결과 모두 동일하게 거의 일치하게 나온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분이 익스프레션을 잘 사용을 하면 스프링이라든가 복잡한 이제 복잡한 함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 여러 가지 모션들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함수들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인트의 복잡한 모션을 함수식으로 표현하고자 할 경우, 요거는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박스 모델이 있고, 얘는 트랜슬레이션으로 움직인다 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로서는 지금 모션이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정말 가장 단순한 그냥 숫자와 입력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100mm만큼 이동한다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요거는 한순간 한 스텝으로 제가 이동시킨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한순간이 아니라 스텝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요런 식의 자, 요런 스텝 함수를 보시면은, 자, 스텝이 가장 뭐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니까 설명을 드리면, 시간에 대해서 0초일 때는 위치가 0이고
1초일 때는 1000만큼 이런 식의 스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1초 정도까지 1000mm로 움직일 수 있는 함수식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스텝 함수에 대한 예를 든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말씀드린 if문 난 시간에 대해서 2초를 기준으로 2초 이전에는 1000mm를 가겠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0, 제로에 대해서 하겠고 이거보다 크면은 플러스 1000만큼 가겠다 라고 해석을 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2초 이전에는 마이너스 1000만큼으로 있다가 2초 이후에는 1000mm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입력하는 게 가장 하위 단계 정도의 익스프레션이라면은 조금만 더 복잡하게 쓰면은 아까 if문과 스텝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초일 때는 위치가 0이고 그리고 2초일 때는 마이너스 1000mm까지 스텝으로 움직이게 한다. 나는 여기 하나의 함수였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초 이후에는 제가 2초부터 4초까지는 1000mm만큼 스텝으로 움직이겠다. 마이너스 1000으로 하는 게 더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텝 함수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if문이 겹쳐진 이런 이제 함수식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그리고 해석을 보면 좀 전에는 얘가 순간 이동하듯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쭉 갔던 것이라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2초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000에서 1000만큼 움직이는 스텝 함수가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션에 대해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앞서 보셨던 포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힘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함수식 중에 하나인데 시간에 따른 해석 조건의 변화를 그려낼 경우 앞서 제가 조건문에 타임을 적었기 때문에 그것도 요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translational force를 가지고 약 0.01mm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힘의 값을 0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건문을 이제 동일하게 스텝이죠. 근데 저는 아까 타임을 썼지만 여기에 dm 그러니까 displacement의 매그니튜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뭐 displacement에 대한 x축 혹은 velocity 아니면은 torque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조건문을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거는 pv 값이죠. 지금 리커다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보일 수 없는데 이 값은 바로 0.0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콤마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V 언더바 EPS 그러니까 0.03에 1.001을 곱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0이다. 그러면은 이 매그니튜드가 0.03일 때는 1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PV 곱하기 EPS니까 아무튼 요 값일 때는 이제 요 값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만 더 단순하게 해서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가장 단순한 저 스타감소입니다. 타임이 0초일 때는 0의 값을 갖고 1초일 때는 1의 값을 갖는다. 근데 아까 여기서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앞쪽에 곱하기 dy에 대한 값과 pv 스티프니스 값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스텝 함수를 정하면은 초기 0초일 때는 0의 값을 가지고 1초일 때는 1의 값을 가지는 함수가 발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앞에다가 곱하기 1000이라고 하면은 0초일 때는 똑같이 0의 값을 가지고 1초일 때는 1000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스티프니스의 값을 매그니튜드를 통해서 처음에는 1을 집어넣었으니까 10만의 값을 갖게 되고 만약에 이만큼의 변이가 발생을 하면 뒤에는 1에서부터 0으로 내려가는 스텝 함수니까 이 전체 스티프니스 값이 0으로 바뀌는 그런 함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현하고 위에 해석을 할 경우에는 초반에는 일정한 힘을 줬을 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요런 변이가 생기면은 이렇게 힘이 0이 되면서 처음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죠. 힘을 계속 받다가 0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끊어지는 이런 브레이크가 되는 상황을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가 벨로시티라든가 여러 개 할 수 있는 예시가 되어 있고요. 뭐 DX라든가 DY, DZ, 속도를 추출할 수 있는 VX, VY, VZ, 그 다음에 가속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함수들 밑에 보시면은 저것들 말고도 리커다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츠라는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리커다인에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하고 각도를 입력하면 코사인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를 입력하면 탄젠트에 대한 함수 값이 출력이 되고 SQRT라고 하는 거는 제곱금액값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를 쓰면 거기에 대해 맞는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포트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아까 봤듯이 더하기, 빼기 예를 들어서 사실은 플러스 만약에 1을 하면은 끝에는 이제 2의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연산자라든가 관계연산자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함수 쪽에 그리고 컨스턴트 함수라고 해서 타임 제가 조건 타임이라고 치면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발생하는 그 타임이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라고 치면은 3.14159 이 값이 입력이 되는 것이고 D2R은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자동으로 바꾸는 함수. 보통 저희가 이제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게 D2R이라고 하는 함수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R2D는 라디안을 디그리로 변환하는 함수. 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displacement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고 velocity에 대한 함수들, acceleration에 대한 함수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함수들 중에 제일 간단하게 측정되는 익스포트 추출하는 값을 추출하는 함수를 써보면 지금 보통 이럴 때는 마커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마커하고 측정한 그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가 벨로시티라든가 이런 함수들 값을 추출할 때는 따로 마커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기준이 되는 마커를 움직이지 않는 마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그라운드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요 바디가 아까 좌우로 움직였죠.
요 바디에 종속되어 있는 마커를 또 하나 만듭니다. 물론 이건 제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한 거고 여기 위에 겹쳐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측정 함수를 할 때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그라운드에서 알아보기 쉽게 여기서 얘는 레퍼런스 함수 쓸 거다 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이 바디에 종속되어 있는 마커2라고 하는 거는 내가 측정할 마커다 라고 해서 매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에서 create x축에 대해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화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거를 저희가 argument라고 합니다. 첫 번째 entity 마커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마커가 요 2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보통 레퍼런스 마커를 1번에 두고 그 다음에 메저 마커를 2번에다 두면 자, 1번을 기준으로 2번 마커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초기값이죠. 처음은 두 개의 마커가 200mm만큼 변화되어 있다. 즉 베이스 마커를 기준으로 액션 마커를 기준으로 두 개가 바뀝니다. 잠시만요. 2번을 기준으로 1번 마커 어디 있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 그라운드에 붙어있는 마커를 기준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200mm 떨어져 있는 것을 바로 초기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여기서 해석을 돌리면 결과를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추출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럴 때 제공하는 게 이 리퀘스트 함수입니다. 리퀘스트 기능. 그래서 만약에 익스프레션으로 크리에이트를 해서 이 EL이라는 게 바로 익스프레션에 대한 함수고 요 제가 방금 전에 생성한 dx1,2라고 하는 것을 OK를 하고 해석을 하면 자 그리고 결과를 플롯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에 대한 항목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생성했던 EX Expression 2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추출된 함수들은 이건 저희가 그냥 눈으로 저 마커가 저 바디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쓰이고 나중에 가면은 이 값을 바로 시뮬레이션에 대입해서 하는 variable equ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 나중에 좀 더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사용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AX, 뭐 DX, 파이, 세타, 프사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함수들이에요. 각도를 보고, 거리를 보고, 속도를 보고, 각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폴스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들 그 다음에 컨택이 일어났을 때 작동하중, 몸의 모션에 대한 작동하중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함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고 대충 이게 어떤 작동을 한다라는 이름만, 기능만 넣어두는데 제가 첫째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익스프레션에 대한 것만 있는 익스프레션 북이 있고 그게 또 PDF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나눠드린 그 뭐 레일이라든가 이렇게 뭐 메일이라든가 다 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다 그런 것들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익스프레션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필요할 때마다 아 이런 게 있을까 뭐 있을까 찾아보면서 하는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아마 반드시 리커다에 사용하시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리퀘스트를 하나 더 보시면
형태는 제가 이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이제 함수로서 플롯에 출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스탠다드라고 해서 바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마커, 그리고 베이스 마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마커. 만약에 레퍼런스 마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마커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너시아 마커의 벡터가 기준 마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에 대한 X축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까랑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셨다시피 그냥 확인을 하는 거,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익스프레션에서 사용된 값들은 나중에 보시는 이 베리어블 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 확인만 하겠다 하시면은 스탠다드 쓰시면 되고 익스프레션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그 값에 대해서 플롯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플랭크에 대해서도 바로 내일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플렉스가 이제 각각의 노드들의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그 노드들에 대해서 노드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스트레스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리퀘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